대선표를 마치고 있는 그 전부가 기본적으로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고 그냥 위조된 투표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재개표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재개표를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의 고민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관자니까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분들한테는 계속 어필은 했죠. 이거 다 인쇄다, 이상하다, 얘기는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같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인쇄 전문가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막 괴로웠던 적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비참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좀 전문가님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그 당시 장사 그 속내를. 그게요. 저는 이제 그 제일 저겼던 게 배춧잎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옆에 이발이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발이 옆에 실같이 예. 네, 그거를 투표지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눈배를 내가 앞뒤로 해서 눈배를 보고 확인까지 했어요. 확대기로 그 재단, 상영해서. 네. 거기에 재단복 안에 그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에 그 뜯긴 자국이 다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100% 재단이고 인쇄고 재단인 것이다. 이거 더 이상 변명거리가 안 된다. 나는 이런 거를 수천 수만 번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해도 그 변호사님 갖고 갔죠. 저자 이거 검증한다고. 검증이 거의 돼 있나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느낌이 그랬어요.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답답해서 막 미칠 줄 알았어요. 정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나 대법원의 관계자들과 대법관들이 보시면은 저는 이 방송을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영상으로 남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엽 대법관은 진짜 제가 볼땐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대엽 대법관께서 하신 것은 재건표가 아니고 재개표를 하신 겁니다. 리카운팅을 한 거예요. 다시 센 겁니다. 법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포스트 일렉션에 대한 오딧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란 사람이 재개표를 해놓고 국민들에게 재검표를 했다고 우롱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당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재판권의 재량권이 아니고 재검표를 하라고 한 거지 재개표를 하라고 한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재검표라는 것은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를 세라고 재검표하라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점을 국민들이 분명히 지금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대법관들 정신도 안 차리고 대충 해가지고 국민들 속이게 되면은 진짜 공모자이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구 의뢰 실시된 재개표만 하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은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에다가 증거인멸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 사람인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이. 그 다시, 박사님, 예, 박사님 말씀하시죠. 잠깐 잠깐 그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그랬나 일단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랬나 예뭐 저희 재단 그 이발이 부분이 봉투에서 잘릴 때뭐 그랬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잘리면 그 옆에 그 백이 그 옆구리가 백이잖아요. 예. 사이즈가 그 규격이 백이면 거기서 잘리면 백이 안 나옵니다. 수치가. 예. 근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건 예. 100% 거짓말이에요. 100%. 100%, 1000%, 10000%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게 한쪽이 양쪽 끝머리가 잘리고 가운데 그 끝머리 다 안에 걸쳐 있잖아요. 그게 재단복에서 재단복은 항상 흔들립니다. 여백이 한 1mm, 1.5mm 여백이 있어요. 그 예. 칼이 흔들린다고요. 재단복이. 예. 그 상황에서 칼이 뭉그러지면 뭉그러지면 절대로 그 부분이 남고 나머지가 다 잘립니다. 저는 살짝 붙구나. 예. 저거는 이 재단복 상태에 따라 그 잘라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칼이 쇠칼 쪽에는 저런 현상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칼이 중간에 계속 자르다 보면 홈이 깊게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홈이 파이다 보면 한쪽이 안 잘리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안 잘리면 거의 지금 이 옆에 보면 손으로 빼서 손을 돌려서 칼을 좀 내려주는 걸 내려줘서 자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내가 거기서 확인한 게 뭐냐면 특별히 그맨 밑에 보면 그막이 털처럼 이렇게 막그 솜털처럼 이렇게 막 뜯긴 자국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도 다뭐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 재단인 거지. 어떻게 프린트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저 조슈아님이 또 묻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원래 하려던 그 주제는 대표님 배추님 투표지인데 워낙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안도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그래도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발이. 이게 보시면은 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 이미 이것도 확대한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가운데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예. 네. 예, 붙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또 예. 확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눌린 자국이 있어요. 눌린 자국. 예. 칼로 눌린 자국이에요. 예, 눌린 자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뭐 종이 봉투 자르다가 했다 그러면 이렇게 눌린 자국이 없다는 거죠. 그 그렇죠. 눌린 자국은 뭐냐? 칼날로 잘려야 되는데 그 칼날이 무뎌지니까 무뎌져 있는 그 부분은 칼날이 있긴 있는데 무뎌져 가지고 무뎌서 이제 찍혀 있기만 하는 겁니다. 잘려 있지 예. 네. 않고. 잠깐만요. 그 보충 설명할게요. 그 보충 설명을 할게요. 그 지금 이게 칼날이 가운데가 여기 안 잘려졌잖아요. 칼은 연마로 해서 칼날을 연마를 해와요. 그러면 칼이 100% 저기 똑같지 않아요. 그 약간 들어간 데도 있고 칼이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 지금 0.5mm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0.5mm, 소리 안 0.3mm 정도. 들리는데. 여보세요? 예,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예, 잘 예, 들립니다. 0.5mm에서 0.3mm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칼날을 그쫙 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 칼날이 이제 뭉그러지면은 그 부분에서 안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날을 더 깊이 넣고 잘라야지 잘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재단목이라는 딱 이렇게 나무나 네네. 플라스틱이 있는 거고 위에 네네. 칼이 착착착착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칼이 아주 그냥 잘 날이 서 있으면 다 착착착착 될 건데 약간 그쪽에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내리기는 내려갔는데 그 밑에 재단목하고 사이에 이안 잘린 부분이 생겨가 저렇게 딱 붙은 거 아닙니까, 어제? 머릿속에 뭐 맞습니다. 딱 설명도 하시니까 막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저거는 뭐, 모든 빼봐.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 유령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돼 가지고 투표함을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어쨌든 우리는 그뭐 이런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님은 또 말씀하실 게좀더 있으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지금 이 이발이 아, 이발이는 이제 한두 장 잘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50이니까 한 800장, 7, 800장 이렇게 넣고 자르거든요. 자르다 보면 저기 저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단 선이 있어요. 5mm, 5mm, 0.5mm씩 넣고 100씩 쭉쭉 빼서 잘라지거든요. 잘라지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내가 이제 톰보를 딱 맞게 잘라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0.5mm를 안쪽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0.5mm가 한쪽이 적고 한쪽 반대쪽은 0.5mm가 크겠죠. 그런 식으로 잘라진 것들이 대부분 다였어요. 거기 사전투표지 있는 데서 대부분 다 였다. 전부 내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랬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이 인쇄 전문을 하신 분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너무나 신뢰성이 또 더해지고 신빙성이 또 더해지게 되네요. 그게요, 그게 만약에 내가 뚝배를 안 갖고 들어갔으면요, 다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뚝배를 내가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지금 사용하시는 갖고 다니시는 그 확대경은 몇배 네. 정도가 나옵니까? 그 10배,
10배 정도 나오시구나. 네. 그럼 뭐 아주 쉽게 살수 있는 거네요. 그냥 15,000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뭐 50배짜리를 갖고 들어갔으면 뭐 아주 그냥 뭐 아니, 찬란했겠네요. 그거만 갖고도 내가 나보고 찾으라면요. 다 찾아요. 저거 저 지금 10배 살이만 갖고도 다 찾습니다. 네, 문방구에 파는 걸다 찾아냈다 이야기죠. 다 그거를 찾습니다. 470일씩 연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네, 네. 지금 인쇄 망점이라든지 종이 재단된 분이라든지 모든 게다 우리가 인쇄하는 사람 딱 보면요. 100% 그냥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리고 박사님,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이통 안에, 통 안에 안 적고, 한 3,000장이나 4,000장 넣고서, 한 2시간만 있다 빼보세요. 그냥 하나도 안 구부러지지 마.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조슈아씨 조금 그 예를 말씀 들어. 조금 예 예, 다시 말씀해 보세요. 다시 네. 말씀해 주시죠. 그 통에, 예. 하나도 안 적고, 3,000장을 잘라가지고 계속 넣어보세요. 넣으면 중요하고, 나중에 구부러지나 안 구부러지나 확인만 하시면 나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면 어떤 저는 결과가 나옵니까? 다 구부러지죠. 그만큼 거의 다, 종이의 속성이 변하지 네. 않는다는 이야기죠. 변하죠. 다 구부러지죠. 다 접어지고, 좌우로 꺾이고, 다 그렇게 꺾이죠. 종이가 엄청 무거워요. 종이가 한두 장은 가벼운데요. 예. 종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장으로 위에서 누르잖아요. 그럼 밑에 거를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거분을 다 꺾입니다. 다 꺾이면 복원이 된다고요? 절대로 복원 안 됩니다. 조슈아씨 그거는, 그 기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종이에 관한 어떤 특성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래되면은 색이 바래지는데 또 묶여있는 종이 같은 경우는 겉부분부터 바래진다든지 뭐 그런 뭐 종이를 오랫동안 다루어 본 전문가들만 아는 그런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의 무게라든지 두께 이런 것도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들어갔을 땐 그런 처음에 어떤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러면은 가짜 종이에 어떤 증거가 확실하게 되느냐 이런 의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인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쇄 업자들끼리 얘기할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짜표라는 것을 확인을 할때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특징들이 오히려 더 그런 증거들이 될수 있다. 이런 부분 지금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뭐 재검표 할 때는 인쇄 전문가나 종이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만 보면 다 끝나겠네. 그냥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보는 순간이냐 그냥 끝내면 돼요. 보는 순간 즉시. 그냥 저거는 감정할 것도 없어요. 감정할 것도 감정할 없다. 솔직히 감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런 거만 보면 배추님 나온 거 인쇄기에서 나오는 거지 저게 무슨 프린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재단된 거이 양자 여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요 그냥 딱 눈으로 봐서 알고 그 저기 뭐 종이 같은 거 종이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딱 보면 확인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종이는 한번 딱 저기 겉으로 포장지를 벗기면요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빠져서 100% 차이가 납니다. 일반 그 저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봉투에다가 종이 같은 거 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구부러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펴져요. 조금만 살짝만 구부러져도. 예상관에서 이거 뭐 현상 복원 중에 내 그런 거 있으면요 세계에서 노벨상 줄 거예요 아마. 현상 회복 종이는 노벨상감이다. 그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런 걸 OT만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어요.